한 여인이 음식에 소변을 섞고 있습니다. 최근 많은 인도인들을 충격에 빠뜨린 영상입니다. 식품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인도의 우타라칸드주는 음식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하면 최대 10만 루피, 우리 돈 164만 원의 벌금을 매기고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 주방에는 반드시 CCTV 설치를 하도록 했습니다. 또 음식에 침과 같은 이물질을 넣은 게 적발되면 최대 10년의 징역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. 인도에서는 위생 기준을 지키지 않은 식품 때문에 해마다 6억 명이 벽에 걸리고 40만 명이 숨진다고 합니다. 누리꾼들은 인도 하면 비위생, 이제 좀 달라지려나? 너무 늦게 칼을 빼들었다, 휘두르기라도 잘하길, 음식 테러하는 사람들한테 본보기가 됐으면 좋겠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.